2000년대 초반 이제는 일본 남자 아이돌 시장에서 자니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니 방송국과 자니스의 관계가 역전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니스는 깐깐한 초상권 정책을 내세우며 자사 홈페이지에 아예 자사 아이돌 사진을 아예 올리지 않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를 자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인터넷 매체나 사이트에게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놓고 자니스의 치부를 드러내는 몇몇 가십성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매체들은 자니스 아이돌 사진을 인터넷에서 쓰지 않았고, 일본의 방송국들은 자니스 아이돌 주연 드라마나 자니스 아이돌이 MC를 보는 예능 홈페이지에 자니스 아이돌 사진은 실외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일본의 대표적인 남성 아이돌 잡지 5개가 모두 자니스 아이돌 컨텐츠가 90%인 상황이라 이들도 자니스에게 밉보일 수가 없어서 이 잡지사들 사이트에도 대부분의 이미지가 실루엣으로 업로드 되고 있었습니다. SNS 역시 2018년도 전까지는 모든 자니스 아이돌은 자사의 유료 SNS 자니스 웹이라는 서비스만 따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작은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자니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자사 아이돌 프로필 사진을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며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제한적이긴 하나 인터넷 매체들도 자니스 아이돌 사진을 쓸 수는 있으며 K-POP 아티스트들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듯 적극적인 유튜브 활동도 병행 중입니다. 선배 그룹 스마비 예능과 드라마에 전방위적으로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고 무대 중심의 활동이 아닌 미디어에 전방위적으로 노출시켜서 인기를 얻게 하는 방침을 안하시는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독점적 지위가 있다 보니 경쟁사들을 알아서 밀어내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라시의 경쟁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배 그룹들과 치고 올라오는 황금기 주니어 세대에 잇따른 데뷔였죠. 2002년 타키자와가 이마이 치바사와 타키엔 치바사라는 듀오로 데뷔했고, 2003년에는 FIVB 대구 월드컵 홍보대사용으로 뉴스가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칸사이 주니어들로만 구성된 첫 그룹인 칸자니에이토가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타키엔 치바사는 멤버들이 개인 활동에 욕심도 강해서 그룹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스마비 후 데뷔한 여타 그룹들과 다르게 그룹 전용 예능 활동이 아예 없었습니다. 뉴스는 인기 주니어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중심이 된 9인조 그룹이었으나 멤버들에 있던 사건 사고로 데뷔 3년 만에 멤버 3명이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칸자니에이토는 칸사이 지방의 지역색을 띄우며 무난한 활동을 했으나 멤버 2명이 뉴스 활동을 같이 한다는 무리한 기획, 그리고 그렇게 뉴스와 칸자니에이토에 동시 소속된 멤버 중 하나인 우치 히로키가 미성년자 음주 사건에 휘말려 탈퇴하면서 어수선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치 히로키는 대구 월드 그랑프리 홍보대사 활동을 위해 지방 행사장에 갔다가 중계에 참여 중이던 키쿠마 유키노 아나운서가 미성년자인 우치 히로키를 뒤풀이 자리에 불러내 술을 먹였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이후 취해버린 우치가 공원에서 고성방가를 지르다 경찰에 체포되며 일이 커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키쿠마 아나운서가 우치를 불러낸 계기가 동료들과 술을 먹다가 나 자니스 불러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우치를 불러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치 히로키라는 인기 아이돌을 부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나는 누구건간의 일본 대표 남성 기획사 아이돌 자니스 아이돌을 불러낼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동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단편적인 일화이지만 이제 일본 방송과 종사자들조차 자니스라는 회사를 하나의 일본 대표 남성 아이돌 기획사로 브랜드화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니어 황금기 세대의 멤버들이 계속 데뷔를 하면서 주목받았지만 확 치고 올라오는 그룹이 없던 2006년 마침내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카툰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카툰은 2001년 주니어 그룹으로 결성되어 멤버 변동 없이 그대로 데뷔한 케이스입니다. 데뷔 전인 2002년도에 이미 콘서트를 하고 있었고 이때 중복 관람객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티켓 구매를 신청한 사람만 55만 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자니스 아이돌과 다르게 반항아적인 컨셉을 내세운 게 주요했습니다. 또 2005년에는 멤버 카메나시 카지야와 아카니 시진이 드라마 출연으로 대박을 치고 카메나시는 출연작 중 하나인 드라마 로보타를 프로듀스해 OST 청춘 아미고를 뉴스의 멤버 야마시타 토모이사와 부르며 싱글로 발표했는데 드라마 OST임에도 100만 장이 넘게 팔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니스의 전방위적인 미디어 활동이 드라마의 성공과 맞물려 이제 주니어가 정식 데뷔한 선배들보다 더 잘나가는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카툰은 정식 데뷔 직전 아예 도쿄돔에서 콘서트까지 열고 데뷔를 했으며 싱글과 정규 앨범, DVD 영상집을 동시 발매하며 데뷔하였습니다. 데뷔 싱글은 100만 장, 데뷔 정규 앨범은 75만 장, 데뷔 DVD 영상집은 47만 장을 팔아치우며 스마트의 뒤를 잇는 차세대 스타는 카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나시 카지야와 함께 인기의 중심에 있었던 멤버 아카니 시진이 돌연 미국병에 걸리면서 활동이 꼬입니다. 데뷔 8개월 만에 돌연 미국 유학을 가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약 반년간 유학 생활을 했지만 현지 클럽에서 노는 사진이 잇따라 유출되며 논란만 키웠습니다. 아카니 시진이 복귀하고 겨우 그룹 활동을 재개했지만 아카니 씨는 계속 그룹 활동을 하며 겉도는 모습을 보였고 2010년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해외 투어를 하던 시기에 본인은 미국 진출을 이유로 정식 탈퇴하여 그룹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멤버 다나카 코키가 문란한 밤놀이 사진이 터진 데다 회사 몰래 발을 경영했던 게 걸려 퇴출당했고 데뷔 10주년인 2016년에는 멤버 다구치 준노스케가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탈퇴를 하면서 그룹은 활동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며 전성기와 비교하면 인기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황금기를 보낸 주니어들의 데뷔가 잇따랐던 2000년대 초반부터 자니스 아이돌들의 무대는 변화를 맞습니다. 경쟁사였던 라이징 프로덕션이 상대적으로 춤과 노래가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큰 팬덤을 이뤄냈음에도 자니스의 견제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자 자니스의 아이돌들은 경쟁사 아이돌처럼 춤과 노래를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소속 가이돌들의 군무는 이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적당히 무대에 서서 빼창으로 마무리하는 무대 구성도 많아졌습니다. 한편 설립자 자니 사장은 오로지 자신의 꿈 브로드웨이의 쇼 같은 공연을 제작한다는 점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이미 90년대부터 주니어나 데뷔 그룹에게 자신이 기획한 뮤지컬이나 서커스에 가까운 쇼에서 공연을 시키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2002년에는 대기업 파나소닉이 스폰서로 참여했던 도쿄 글로브좌 극장을 인수해서 각종 공연을 시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니어건 데뷔 그룹이건 무대에서의 기본이 되는 노래나 춤에 대한 트레이닝은 뒷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가 커지자 이제 일본에서 남자 아이돌로 성장하려면 자니스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고 그 회사 경영의 정점에 있는 자니 사장의 눈에 들어와야만 데뷔가 가능하니 온갖 쇼의 데뷔를 꿈꾸는 주니어들은 묵묵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뷔가 어려워져 퇴소를 하면 다 기획사에서 재데뷔를 하려 해도 자니스의 견제를 당할 위험까지 생겨나다 보니 진퇴양난에 빠진 주니어들도 많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자니스에서 데뷔만 하고 어떻게든 사고만 안 치면 공무원처럼 활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니스 아이돌들은 연예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자니스가 아니면 일본에서 남자 아이돌로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야마시타 쇼원과 레온 형제입니다. 야마시타 형제는 2007년 데뷔한 그룹 헤이세이 점프의 데뷔 멤버로 발탁되지 못하자 인기 주니어였음에도
이대로는 정식 데뷔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자니스를 퇴소하고 작은 연예 기획사로 옮겨 배우 활동을 모색했는데, 자니스가 이들이 소속사를 옮기고 블로그를 개설하자 블로그 활동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식 데뷔했다 소속사를 옮긴 것도 아닌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회방놓은 것이고, 결국 어찌저찌 K-POP 아이돌 타라가 주연을 맡은 일본 드라마를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나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며 점차 자니스 팬들에게도 잊혀져 갔습니다. 자니스는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 시절부터 스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스타를 만들어냈으나 의도치 않은 멤버들의 사건 사고 등으로 예상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힘은 강했고, 어느 아이돌이건 기회가 왔을 때 작정하고 밀어주고, 밀어주는 아이돌들이 크게 사고만 안 치면 결국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아라시였습니다. 멤버들은 큰 사고 없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고, 2005년 멤버 마츠모토준이 꽃보다 남자 일본판 실사 드라마의 주연을 맡으며 주목도가 확 오르는 호재를 맞이합니다. 이후 연기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온 멤버 이노미야 카즈나리가 헐리우드의 감독 겸 배우로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주연을 맡으며 미국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 초대되며 화제를 모았고, 엄청나 속성을 지닌 일본 명문 사립대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 출신인 사쿠라이 쇼가 뉴스 프로그램 뉴스 제로의 월요일 담당 뉴스캐스터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아 그룹의 인기가 점차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쿠라이 쇼의 뉴스캐스터 발탁은 화제도 되었지만 논란도 되었는데, 이제 자니스가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손을 뻗친 모양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부터 아버지가 총무성의 고위 공무원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 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혹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뉴스제로가 다소 캐주얼한 구성의 방송 구성이라고는 하나 정식 뉴스 방송 중에 하나였기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쿠라이 쇼 같은 경우 자니스 아이돌이 아니었어도 아나운서로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갖춰진 스펙과 본인의 노력으로 뉴스캐스터로 안착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 일본 방송 최초로 군사 붕괴선 취재, 17대 대통령 선거 취재를 했으며,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대담도 갖는 등 제대로 된 취재 활동을 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씨의 다른 멤버들도 드라마, 예능, 영화를 오가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고, 마침내 아나씨는 서서히 스마베 뒤를 잇는 차세대 국민 아이돌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